드디어 그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낙원으로 떠나는 여행날이에요. 짐을 꾸리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착륙한 뒤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하지만 체크인부터 모든 것들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네요. 호텔이 지금까지 가본 곳 중 최악이에요. 그리고 왜 더 많은 호텔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더 좋은 미니바. 우선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더 심각한 것은 먹지 않았더라도 간식 중 하나를 집어서 보기만 해도 요금을 부과하는 압력 감지 미니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미니바에는 건강에 좋은 간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손님이 원하는 과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더 많은 호텔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료 물. 미니바에 있는 매운 감자칩에 돈을 쓰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혀에 불이 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니 더 비싼 미니바에 물을 마시는 게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호텔방에 작은 공짜물 한 병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스마트 블라인드. 긴 비행 후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시간대를 건너서 심한 시차 적응을 하고 있을 때라면요. 호텔 객실에는 암막 커튼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스마트 블라인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살짝 두드리는 것만으로 일어나서 햇빛을 즐기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음성명령이라면 더 멋지겠네요. 넷플릭스 설치 TV. 몇 개 없는 채널로만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무서운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영화와 쇼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생활에 익숙합니다. 21세기 호텔이라면 적어도 스마트 TV는 있어야 하죠. 스마트 TV에는 좋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무료 넷플릭스 서비스도 마다할 순 없죠. 베개 선택. 멋진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방에서 잔다니 기분이 좋긴 하지만 저는 잘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가 중인데 베개 때문에 다음날 아침 목에 통증이 생겨서 하루를 망치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어떤 호텔들은 부드러움부터 향기까지 다양한 베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호텔에 이런 선택지가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백색 소음기계.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베개라도 수면을 돕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좋은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나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전원 어댑터. 다른 나라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전체 여행 일정, 티켓 및 지도를 모두 저장한 핸드폰의 배터리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갑니다. 짐을 풀고 충전기를 꺼내니 전원이 벽에 콘센트와 전혀 다른 모양이네요. 호텔에는 다양한 규격의 전원 어댑터와 콘센트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핸드폰 배터리가 닳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지 스마트폰. 다른 나라에 갔는데 핸드폰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최악이죠. 다행인 건 오늘날 많은 호텔들이 이미 손님들을 위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방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 기차 시간표,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는 이 핸드폰을 투숙 기간 동안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록 교체. 낡아빠진 방 열쇠나 잃어버리기 쉬우며 하루에 한 번은 고장이 나는 카드키 열쇠는 잊어버리세요. 호텔들은 휴대폰을 디지털 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와 잠금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두드리는 것으로 방문을 열거나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용 키카드. 호텔에 키카드가 있다면 직원이나 손님 등 키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보안이 더 강화되겠죠. 앱에 이런 기능을 넣는다면 더 좋고요. 핸즈프리 룸 기술. 리모컨과 전등 스위치는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청소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닦고 침대를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컨이나 스위치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음성 또는 스마트폰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한 한 세균에 닿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요. 로봇 서비스. 룸 서비스를 주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엽고 작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줬군요. 네, 21세기의 호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로봇 기술을 구현하면 서비스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지친 호텔 직원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게다가 많은 손님들이 로봇에게 문을 열어주는 걸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구석진 실험실에 미친 과학자가 만든 악마 로봇이 아니라면 말이죠. 프린터. 호텔에 회의장과 회의실이 있는 주된 이유는 비즈니스 투숙객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객실을 이용하는 모든 투숙객이 방에서 간단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치에 맞겠죠. 발표를 위해 대본을 출력해야 할 수도 있고 탑승권을 인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든 도움이 될 거예요. 다리미 혹은 스팀 다리미. 호텔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통조림 생선처럼 옷을 싸서 여행 가방에 넣었을 겁니다. 주름진 옷은 대부분의 손님들에게 성가신 존재일 거예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출장객들에게요. 하지만 다리미나 스팀 다리미가 있는 호텔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둘은 객실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치약과 구강청결제. G샴푸요? 아니요, 구강청결제 말이에요. 호텔에서는 샴푸, 비누, 컨디셔너, 때로는 로션까지 대부분의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호텔에서 구강위생을 위한 제품을 제공해준다면 어떨까요? 특히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치약과 가글을 압수당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헤어드라이어. 알아요, 알아요. 화장실에 보통 헤어드라이어가 있죠? 하지만 자신의 헤어드라이어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호텔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고생도 알고 있을 겁니다. 웬일인지 21세기에 호텔 화장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드라이어를 찾기란 정말 어렵다고요. 도서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책벌레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여러 나라의 책을 모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는 호텔에서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휴가 때 가장 좋아하는 책의 전자책을 빌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또한 도시 안내서 회화책도 좋을 거예요. 말만 하세요. EV 충전기. 세계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여행 방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더 많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매일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호텔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술을 지원해줄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차량들을 충전할 수 있는 EV 충전기는 몇몇 안 되는 호텔에만 있습니다. 와이파이. 네, 요즘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호텔을 찾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뭐냐면 많은 호텔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추가 요금까지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인터넷에 접속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최악인 건 특정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핸드폰을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와이파이는 필수입니다. 현지 우편 서비스. 돈을 탈탈 털어 기념품을 샀는데 가방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옷을 몇 벌 버리고 가야 하나, 다른 여행 가방을 하나 더 사야 하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대신 필요한 모든 물건을 집으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야 할 거예요. 반려동물 대여. 자, 우리 모두 고향으로부터 멀리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꽤 외로워질 수 있어요. 몇몇 호텔들은 이미 물고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적은 돈을 내고 방에 함께 있을 금붕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작은 개는 어떨까요? 입양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호텔들이 이런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동물보호소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